안녕하세요. 한우TV의 의정부 한우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대통령 강영욱 씨그 사건 때문에 저희 유튜브도 되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이제 어제 해명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제 강영욱 씨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참 이제 그게 영상을 보니까 거의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는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올렸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저도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걸 보고 이번에 사태를 봤어요. 알았어요. 원래는 저도 뉴스를 잘 보지 않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댓글들이 막 달리는 것 때문에 저도 제 영상을 한번 다시 보고 이번에 일어나는 이제 이슈들을 살펴보았었는데, 그때도 이제 강영욱 씨 사주 자체가 살이 많고, 백호살 이렇게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주들 같은 경우에는 잘 정제가 되면 이러한 기운들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활인업을 하고, 큰 일을 해나가는 이제 사주이긴 한데, 요런 게 마치 그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처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내가 그 백호살의 방향이 나한테 돌아오는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사주였다라는 게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그래서 아, 좀 요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는 시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어나는 상황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지금 해명 영상이 올라온 것도 살펴봤는데, 강영욱 씨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억울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직원분들, 이제 같이 당시에 일했던 직원분들이 뭔가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뭔가 소통만 좀잘 됐더라면 사실상 그런 일들이 이렇게 크게 불거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소통의 부재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래 이제 하던 그 훈련장을 뭐좀 옮긴다거나 뭐 다른 변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 사건 때문은 아닌데 뭐 중지하는 뭐 그런 과정을, 일말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2년 전에도 어느 정도 사업적인 부분이 방송상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로 보는 것에 비해서는 그런 사업적인 운기가 좀안 좋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의 운기 자체가 이제 좀 너무 이제 일사들을 크게 부풀리는 운기였어요. 그래서 좀 적당한 선에서 좀 가는 게좀 좋은 운기였는데 제가 볼 때는 강영 씨 입장에서는 포부가 있고 하려고 하는 큰 이제 그림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이제 어려운 시기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극복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강영욱 씨 사주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사주예요. 원래 이런 위기와 고난과 시련이 없었던 그런 사주가 아니에요. 평탄한 길만을 걸었던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그래도 애완인에 대한 그런 반려 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선도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활동도 금방 또 해나가실 것 같은데 이제 강영욱 씨 같은 경우에 사실상 국내에 대한 운기보다는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해외로 나갔을 때 뭔가 활동하는 운기가 더 덕망이 높아요. 외국적인 활동을 했을 때. 그래서 아마 좀 추후의 활동은 외국적인 활동과 국내 활동을 좀 겸하면서 진행하시지 않을까. 그러시면은 또 지금의 곤란한 위기가 있었던 만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좀더 크게 이렇게 뭐 반려 사업이라든지 애견 분들한테 더 좋은 또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이슈로 인해서 사실 저는 마녀 사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도령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좀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남들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미디어에 보이는 분들도 뭐 공인의 형태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인플루언스적인 영향을 주니까 도덕적인 부분은 조심을 해야겠지만 사람인 이상 완벽할 수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홉을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 앞에 아홉 잘못한 거는 다 없어지고 이 하나에만 집중이 되는 지금 언론과 미디어 마녀사냥식의 이런 언론몰이 같은 느낌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고요.
뭔가 우리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표출구만 보이게 되면 거기에 다 몰려가지고 집중포화를 하는 뭐이 사회적인 현상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도 지금 이제 강영욱 씨가 해명 영상을 냈는데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도 뭐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아,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잘못한 거는 꾸짖고 또 아닌 거는 또 이렇게 넘어가고 관용과 이해의 자세로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회사라든지 단체생활 하면서 이런 비난의 화살이 나한테 꽂힐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마녀사냥식의 언론 몰이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국민들 자체가 이런 품격, 인격 이런 것들이 좀 높아져서 이런 문화가 좀 스스로 자생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아무튼 오늘은 2년 전에 올라왔던 우리 강영욱 씨 사주풀이에 대한 이슈에 대한 좀 리뷰 형식의 이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강영욱 씨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끝은 아닐 것 같아요. 잘 이겨내시고 다양한 또 활동하실 것 같은데 힘내셔서 좋은 활동 하시기를 한해도령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